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마켓니트의 이진우입니다. 아, 격동의 3월도 이제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시장은 이제 조금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갔다고 할까요? 변동성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 또 상승 마감에 또 힘입어서 우리 지수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750포인트를 올라서면은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100포인트씩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1850, 1950이 각각 또 최근 낙폭의 50%, 61.8%이기 때문에 지금 1750을 넘어서는 이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마켓리드 1부에서는 키움증권의 반도체 전문가이시죠. 박유학 연구위원님 모시고 최근의 반도체 산업 흐름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핫한 두 종목 전망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DRAM 수요 및 가격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DRAM 공급 측면에서 점검해야 할 이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체크포인트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예, 박 의원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이렇게 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예. 뭐 다들 힘들었던 3월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네. 터지고 나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변되는 반도체 주하고 미국의 이 뭐 비슷한 종목들 조금은 흐름이 달라 우리가 좀 데미지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네. 전방 수요를 보면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은 전방 산업이 있고 네.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전방 산업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이제 전방을 얘기해 보면 이제 좀 악영향을 받는 쪽은 일반적인 컨슈머 제품들입니다. 흔히 스마트폰 잘 안 팔리고요. 네. TV도 매장 가서 사야 되는데 매장을 못 가니까 잘 안 팔리고. 아, 네. 그 PC도 잘 안 팔리고 있고 생산도 아. 차질이 생기고 있고 생활가전도 마찬가지 이쪽은 다 타격을 좀 받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이 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이제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를 하려면 누군가 이제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올려놔야 되니까 예. 관련된 서버 수요가 상당히 지금 서버 좋게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해외 업체들을 예를 들어 보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서버 쪽 수요의 전방 포션이 많다 보니까 예. 주가 흐름이 좀 강세를 띄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 원격 의료가 유행인데 엔비디아 GPU가 또 거기에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격 의료나 서버 쪽 관련된 업체들은 주가가 괜찮고 어허. 나머지 업체들은 상당히 안 좋은데 저희 나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이 D램이나 낸드는 네. 거기에 딱 중간 정도 중간 하고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보면 D램의 전체 매출액의 한 35% 정도가 서버 예. 수혜를 받는 쪽이고요. 예. 나머지는 좀 안 좋은 쪽에 이제 모바일이나 PC, 스마트폰 다 이쪽에 이제 어허.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쪽 서버가 한 20% 조금 넘고 있고 나머지가 다 아까 얘기했던 안 좋은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의 일부 서버 업체들 엔비디아나 이런 업체들보다는 안 좋은 영향 쪽을 좀 받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게 참 2020년이 그렇게 그동안에 한 10여 년에 걸친 강세장 이후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싶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변수로 이렇게 예. 연초에 전 세계 증시가 자산시장이 이렇게 훅 무너지리라고는 다들 뭐 크게 예상은 못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지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미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에도 지금 어떤 즉각적인 어떤 뭐 타격이나 아니면 변화 아니면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 같은 걸 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의 참여자들도 그렇고 네. 저희조차도 그렇고 네. 예상치 못한 발생 변수가 지금 갑자기 확 생겨버린 그렇죠. 거고
D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D램을 전략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런 변화들을 대비를 못했었기 때문에 D램의 이 수급이죠. 이제 수급이나 가격의 전망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원래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연간 D램의 수급,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기부터 D램이 공급 부족에 들어가고 가격도 상당 부분 인상이 될 거고 이런 흐름이 이제 3분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올해 1월 한 중순 정도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D램 수급 차트입니다. 0%가 그 밸런스 라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선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D램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파란색 선의 의미가 맞습니다. 이제 이 점선 아래로 떨어지면 D램이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처들이 막 더 가져가려고 서로 이제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 지금 회색 막대는 무슨 의미죠? 이건 이제 D램의 총 수요랑 공급을 표시해 놓은 건데 요걸 비율로 나눠 놓은 게 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요 선만 이제 D램 서플라이하고 디맨드 서플라이 디맨드입니다. 요거 흐린 게 이제 서플라이고 이게 디맨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요 선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선만 보면 되겠는데. 선만 보면 되는데 이 점선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빠지는 구간. 2018년도 보면은 점선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공급이 많은 구간. 공급이 훨씬 많고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가격이 2018년도부터 작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빠졌었는데 수급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보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원래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걸로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전반적인 연초에 다들 반도체 관련 전망이 연초의 전망이었는데 그랬죠. 1분기 초저 이제 2월 달 한 중순에 코로나 이슈가 확 발생이 되면서 수급이 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예상 대비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가 원래는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는 쇼티지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 과잉 쪽에 오히려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가격이 못 올라가던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재고를 공급업체들이 쌓으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는 공급사들이 본인들의 재고를 계속 쌓으면서 일단은 가격을 올려가는 쪽으로 현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이 그래프의 끝부분에 오른쪽 끝부분은 지금 방금 이 차트에서 현재가 아니고 전망치죠. 맞습니다. 끝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다시 여전히 이제 그 공급 부족 내지는 수요 개선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에 의해 가지고 전방 수요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전망이 어렵다. 근데 저희도 그렇고 공급사들도 그렇고 D램의 어떤 수요처들도 그렇고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 공급 부족을 서로 약간씩 기대를 하고 있거나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처들은 하반기에 D램이 공급이 부족할까 봐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공급사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죠. 이쪽은 하반기에 공급이 부족할 때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재고를 쌓아놓자 쪽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조기에 좀 봉합이 되고 예상했던 대로 이따 좀 얘기 드리겠지만 수요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반기에 D램은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의 가격 상승세가 쭉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세가 연말까지는 쭉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제 가격 흐름을 한번 봐주시죠. D램 가격. D램 가격이나 지금 여기 차트에는 지금 뭐 제품별로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안 좋은 모바일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었다가 올해 1분기에 약간 한 1% 정도 빠진 상태. 지금 0.53, 0.56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 의미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D램이 이제 1기가비트당 가격을 따지는데 기가비트라는 게 데이터를 그냥 하나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를 살 때 우리가 뭐 8기가비트 D램을 갖고 있냐, 16기가비트 D램을 갖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PC 살 때 제가 D램에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이 이제 스마트폰이니까 지금 0.53 달러입니까? 달러 기준입니다. 기가비트당 0.53 달러. 보통 이제 지금 현재 갤럭시 S20에 D램이 12기가바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몇 배를 곱하면은 이제
갤럭시 S20을 살 때 우리가 디램에 지불하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올해 1분기까지는 빠졌다가 2분기에는 한 1% 정도 약간 올라가거든요. 아하, 네. 3, 4분기에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죠. 네. 스마트폰도 하반기대로 안 팔리고 경기가 안 풀리고 코로나가 막 1년 내내 지속되고 이러면은 모바일 디램 쪽 가격은 이제 3, 4분기 때 보시는 것처럼 하락 전환이 약간 이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스트 케이스가? 예. 네. 지금 아까 이제 초기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바일 디램이라는 게 전방이 지금 스마트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예.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디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비즈니스의 가격 흐름인데 그것조차도 하반기에 약간 빠지는 쪽으로 일단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예. 경우에. 지금 중국의 그 애플 공장 돌아가나요? 애플 공장은 최근에 이제 양산이 시작은 됐는데 시작됐어요? 예,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약간 좀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신제품이?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매장, 애플 매장의 애플 스토어죠. 애플 스토어에 사람들이 좀 안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애플의 판매량도 약간 좀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코로나의 어떤 말씀하신 생산 이슈 때문에 네. 생산 못하면서 좀 안 좋았다면 지금은 이제 수요가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수요가 좀 안 좋은 상태예요. 요건 예, 예. 모바일 디램이고 그럼 서버 쪽은요? 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약간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요 차트를 서프라이즈가 났다. 예, 잠깐 얘기를 드리면 100만 기가바이트라고 또 돼 있는데 저희 디램의 수요를 얘기할 때는 계속 이 바이트를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냥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의 총량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뭐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애들이 디램을 사가는 모든 디램의 구매량을 저희가 합쳐가지고 총 수요를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인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요 색깔이 원래 저희가 1월 달에 예상했던 어느 색? 빨간색? 예, 빨간색, 분홍색. 예, 요게 예, 이제 예. 저희가 1월 달에 예상했던 서버 디램의 수요 총량인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가 막 활발히 일어나면서 서버 투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저희 예상치보다 약간씩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급 부족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당초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빨간색 수요선에 맞춰가지고 공급량을 딱 맞춰놨는데 슬라이틀리 하지만 약간씩 이제 공급이 수요가 저희 예상보다 예, 좋게 예. 나타나면서 예. 해당 수치만큼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을 저희가 표현할 때 가격 상승으로 귀결되기도 하지만 네. 그 중간 단계에 공급사들이 갖고 있는 제품별 재고를 얘기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폰용 디램은 네. 재고가 4분기에서 1분기 올라오면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재고 안 팔리니까 당연히 증가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서버는 지금 재고가 완전히 이제 바닥권 쪽에 거의 없는 일주일도 네.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바닥권 쪽에 재고가 들어가면서 재고도 별로 없고 수요는 되게 좋게 네. 나오고 있어서 가격이 최근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예, 서버 쪽 여기 가격 도형을 보면 많이 올랐네. 예, 아까 모바일이랑 똑같거든요. 세로 축은 기가바이트당 US달러고 네. 2018년도부터 거의 뭐 3분의 1 토막 그러네요. 예, 났었다가 1분기에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지금 올라갔고 음흠. 2분기 가격 계약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 저희 예상 대비 거의 10% 정도 지금 서프라이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호, 예. 그러네요. 그래서 서버 쪽은 확실히 수요가 좋습니다. 수요가 좋다 보니까 이쪽에 공급도 부족해서 서버 디램 가격도 예상 대비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3, 4분기는 이제 저희 전망치인데 저희 기존 전망치 대비도 약간씩은 좀 올려놓고 있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요 동향을 보면 현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3분기 5달러, 4분기 뭐 5.2달러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PC 쪽은? PC 쪽은 이게 PC의 전반적인 수요인데 예. 노트북 수요가 1분기에 많이 죽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원래 저희가 원래 예, 연초 원래, 전망치인데 예, 연초 전망치고 파란색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번 달에 업데이트한 내용인데 예. 1분기 판매량이 거의 이 정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 가까이
예상 대비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분기에는 지금 중국 쪽의 이 노트북 생산 라인들이 가동도 재개되고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나 이제 온라인 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국내도 보면은 이제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글쎄요. 네. 온라인 교육 쪽으로 좀 갈 것 같다라고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예. 일단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정에 노트북이나 PC의 개수입니다. 있어야 되죠. 보통 PC가 뭐 가정에 하나가 있는데 자녀가 두세 명이면 노트북을 한 두 개, 세 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학교에서 좀 사가지고 뭐 지원을 좀 해준다거나 개인이 사가지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PC 수요는 2분기에 다시 좀 저희가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온라인 교육의 확대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맞아요. 예, 그 직원들한테 노트북을 나눠주는 현상들이 해외 쪽에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노트북 쪽은 PC 쪽은 1분기 좀 안 좋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때문에 수요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데 이건 아까랑 좀 다른 차트입니다. 보시면 그 좀 이해를 좀 도우면 노트북 내에서의 디램 원가 비중이에요. 그리고 데스크탑 PC죠. 저희 가정이나 이제 분홍색은 예 분홍색의 이제 데스크탑 PC 저희 회사에 설반적으로 사용하는 PC. PC 거기에 디램의 이 원가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파란색은 노트북의 디램의 원가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게 2004년부터의 그림인데 네. 계속 이제 업다운이 업다운이 있네 예, 있게 예. 있게 돼요. 예. PC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올라갔자 예. 매년 한 2, 3% 올라가는데 예. 그 안에 들어간 디램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보내게 되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금융위기 때도 2% 정도에서 하락 정도 해서 이제 금융위기 때요. 예. 그리고 2012년, 13년 디램 하락 사이클 때도 그렇고 그때는 왜 그렇게 하락했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졌네요. 예, 이때 이후에 이제 수요가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예,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아하, 이제 예, 예. 급락하면서 빠졌던 거고요. 2016년도에도 스마트폰 수요가 급락을 하면서 2%까지 이제 2016년 초에나 이래저래 안 좋았을 때였죠.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원가 비중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C를 만드는 업체들이죠. 저희 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 PC, LG전자, 네. 해외 쪽에서는 뭐 레노버, HP, 델 이런 업체들이 느낄 때 PC의 수요는 2분기부터 올라오는데 디램의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원가 비중이 낮다. 그러니까 PC의 디램의 가격이 낮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디램을 좀 선구매하려는 그 니즈들이 최근에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PC 디램 가격도 이게 이제 가격 반등을 저희가 해놓는 건데 2분기 PC 디램 가격이 거의 한 15% 정도는 올라갈 것 같고 3분기에도 추가로 지금 PC 디램 가격 올라오면서 디램 쪽의 가격 흐름은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 모바일은 좀 안 좋고 스마트폰은 안 좋고 예. 서버는 상당히 좋고 PC는 기존 예상치랑 거의 부합하게 수요는 예, 수요도 거의 부합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디램을 봤을 때 전체 디램 수요에 안 좋은 모바일, 스마트폰이 현재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디램의 40%는 네, 안 좋다. 네. 그리고 서버가 35%, 여기는 엄청 좋다. 어. PC가 10%, 이것도 괜찮다. 그 나머지가 일반 기기들인데 이것도 그냥 안 좋다. 그래서 디램을 놓고 보면 절반은 안 좋고 절반은 엄청 좋고 이렇게 지금 수요 구성이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엔비디아나 해외 뭐 AMD 이런 업체들은 서버가 그냥 거의 전체 80-90%니까 주가도 거의 안 빠지고 엄청 좋은 상황이고 예. 인텔이나 퀄컴 이런 업체들은 전방위 예. PC, 스마트폰이니까 얘네들은 예. 주가가 빠져가지고 회복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절반이 좋고 절반이 안 좋으니까 빠졌다가 절반 정도 회복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가 되네요. 네. 그리 뭐 반도체 관련 업종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는 왜 이렇게 맥을 못 쳐 싶고 얘는 뭐 큰 타격 없는데 싶은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장이 다 그걸 갖다 반영하는구만. 예, 그렇죠. 예. 이 와중에 그러면 이제 각 부문별로 수요는 봤고 공급 측면도 한번 점검을 보시죠. 예. 공급도 지금 이게 그 디램 쪽에 들어가는 총 투자 금액입니다. 건설 투자 금액이랑 장비 투자 금액. 막대 그래프가. 예, 막대 그래프가 이제 2000년부터 올해까지의 디램 산업에 총 투자되는 투자 금액이에요. US 투자 달러, 금액. 예, US 달러 기준이고. 네. 전 글로벌리. 예, 글로벌. 예. 예.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거의 240억 달러,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은 거의
30조 원 정도 되나요? 3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제 2018년도에 이루어졌다. 들어갔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서버에 대한 수요 전망이 엄청 밝았고,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5G가 막 나오면서 되게 그렇네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급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 2019년도에 수요가 되게 안 좋게 나오면서 서버 수요가 특히나 많이 죽었었고. 2018년에 우리나라도 그때 많이 깔지 않았어요? 삼성전자하고 예, 하이닉스 쪽에서. 예, 그때 뭐 설비 투자 막 지표 좋고 할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이 엄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급락하고. 예, 전자하이닉스 좀 안 좋았는데. 네. 올해는 지금 보면 2019년도랑 요게 이제 점선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웃자까 말까. 예. 예. 연초에는 사실 이 정도로 계획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2019년보다 예. 약간 좀 빠져가지고 일단 캐펙스를 하자. 올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5G가 되게 보급화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스마트폰이 되게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첫 번째 있었던 데이터고요. 공급사들 예. 사이에서. 그리고 작년에 앉아왔던 서버 쪽도 투자가 좀 나오니까 그쪽도 좀 좋지 않겠냐. 그리고 경기도 좀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작년 대비 투자를 좀 안 줄이면서 그냥 연초에 계획대로 D램 투자도 하고 낸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2월달, 3월달에 지금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투자들을 다 스탑시켜서 소위 말하면 이제 다 그냥 모르겠다 일단 멈춰놓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멈춘다고 하면 여기 점선에 있는 것처럼 이 정도 금액은 아마도 이제 투자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래도 금액이 좀 많지 않냐 투자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절반 정도가 건설 비용이에요. 지금 건설? 예, 삼성전자가 평택 쪽에 뭐 D램 라인 올리고 있고 하이닉스가 또 이천 쪽에 공장을 하나 만들고 있고 또 중국 쪽에 또 공장도 만들고 있고 하이닉스가 지금 그 영동고속도로 옆에 거기 말고 또 하나 이천 외에 또 청주 쪽에도 지금 공장을 하나 만들고 있고 청주는 돌아가고 있는데 청주에 공장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또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이제 요 건설 비용 제하고 순수 그냥 장비 캐펙스만 보면 상당히 지금 낮아지는 쪽으로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요가 지금 상반기 되게 좋아가지고 상반기에 가격도 올려받고 본인들이 재고를 축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1분기, 2분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네, 이제 실적이 네, 좋아지죠. 네. 근데 하반기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 공급에 대해서 자기네가 조절을 할 만한 폭을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 4분기에 뭐 수요가 약간 좀 안 좋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만한 체력을 좀 비축하게 되는데 그 아래에 딸려있는 이제 코스닥 업체들은 상당히 안 좋은 공면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놔두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빠지면 장비나 소재할 거 없이 이 부분만큼 거의 실적들이 다 하반기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예.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비 업체나 이 소재 업체들 볼 때 이 데이터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는데 이거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월 천장이라고 저희가 단어를 써놨는데 그 보면 이제 파란색 선이 D램의 웨이퍼 인풋 캐파시티라고 저희가 이게 전문 용어인데 네. 넣어놨습니다. 좀 하나둘씩 놔두면 이건 D램이고요. 예. 웨이퍼라는 게 뭐냐면 D램을 생산할 때 그냥 기자재예요. D램을 생산할 때 이렇게 동그라만한 유리 기판 같은 뭐 거. 뉴스 화면에서 많이 나오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웨이퍼. 예, 공장에다 넣으면 이게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있다가 이제 D램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공장에 이 웨이퍼를 몇 장 넣냐가 총 공급량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D램 모든 업체들이 그 매달 이 웨이퍼를 몇 장씩 넣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장비나 소재 업체들은 이 웨이퍼가 늘어나면은 실적들이 좋아지겠죠. 네. 빠지면 또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보면 2017년도에 이렇게 늘어날 때 실적이 또 그렇고 주가도 엄청 좋았거든요. 음흠.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빠질 때 실적도 주가도 다 빠졌습니다. 예. 올해 보면은 장비 소재가 1, 2분기에 지금 다 올라왔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본형색은 뭐냐면 앞서 얘기 드렸던 이 점선 부분이죠. 네. 점선 부분이 투자가 취소될 때의 이 흐름인데 네. 취소 안 될 때의 흐름이고 취소될 경우에는 이게 다시 하락 반전이 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장비 소재들은 이미 좀 최악의 경우를 반영하면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전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공급 쪽은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들이 좀 취소되면서 이렇게 예, 웨이퍼 인풋 캐파가 하락 전환하는 쪽으로 나올 걸로 지금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박 현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듣다 보면은 드는 생각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한 이 서든 스탑 전부 서버리는 현상, 예. 봉쇄, 무슨 뭐 격리 이런 단어들이 온통 지배하는 세상이 안 됐더라면은 꽤나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반도체 예, 쪽이. 맞습니다. 저희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외국인들은 엄청 던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펀더멘탈하게 분석하는 걸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미칠 수 있는 어떤 수요 위축 등등으로 인해서 생각은 해서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친구들은 이 외국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각사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고 수요는 전 세계적인 경기가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데 수요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모르니까. 일단은 다 예, 두려움에 좀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예. 그리고 뭐 굳이 삼성전자가 나빠서 던진다기보다도 제 얘기는 외국인들이 이번 3월 같은 그런 장에서는 2월 이후에 그 급락장에서 결국은 뭐랄까요 뭐 마진콜이 걸렸던 뭐가 됐든 간에 예. 현금이 필요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친구들은 또 이쪽 비중도 컸으니까 던졌고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요새 뭐 굉장히 회자되는 뭐 동학개미 아, 예.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2030 세대에서 많이 이 삼성전자를 많이 받아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주가 추이를 보나 그동안의 기간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라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많이 떨어지고 예, 워낙 급락한 상태에서 워낙 급락한 상황에서 그걸 받아내고 있었고 예, 이제 조금 예.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예. 아, 이 게임 어떻게 보세요? 이 동학군들은 사실 그 우금치 전투에서 다 몰살당했는데 그 일본 놈들의 그 화력에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 자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번 이 게임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예, 단기에 이제 공포감에 좀 투매가 나왔다가 이제 급반등한 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네. 있고 향후 전망이 이제 좀 중요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 기관보다는 말씀하셨던 외국인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쪽으로 와야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의 어떤 수급이 비었던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땐 수요 불안감들이 가장 컸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수요 불안감들이 다시 좀 어느 정도 해소돼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뭐 전고 삼성전자도 뭐 6만 원을 시도하고 하이닉스도 10만 원을 다시 시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다시 이제 저점을 계속 확인하는 움직임들이 시도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한 이번 달 정도 지나서 한 5월 한 중순 정도 전에는 한 5월 초중순 정도에는 3분기에 대한 고객사들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거든요. 이제 물량도 3분기에 어떻게 될지 좀 서로 얘기도 하고 가격도 어떻게 될지 또 서로 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공급도 계획도 짜고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네. 아마 5월 초중순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5월이 그 전까지는 이제 전자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기본 체력이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주가가 계속 변동성이 있는 모습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석을 막 서둘러서 한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빠질 때 좀 저가 매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전 리포트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금융위기 때나 유럽 재정위기 예. 때나 이럴 때마다 바닥을 좀 다졌던 가격대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밸류에이션 가격대가 4만 1천원, 2천원 요 사이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비 한 4만 7천, 8천원이니까 약간 이제 아래에 다운사이드가 있긴 한데 그 정도 보시면서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 어떤 저점 구간을 보면 한 6만 5천원 뭐 이 정도 지난 저점이죠. 그 정도 구간에서 좀 바닥을 계속 다질 것 같으니까 뭐 한 달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그러면 저점 매수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예, 생각하고 하기야. 있습니다. 예. 뭐 금융위기급에 자칫 뭐 좀 과장하면 대공황급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 단숨에 승부를 보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욕이죠. 여기는 예.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예. 필요한 그런 승부 같습니다. 오신 김에 짧게 요새 원유 시장이 난리예요. 아 예. 예.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 이건데
이제 이 DRAM 쪽에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 같은 건 이제 과거 일인가요?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 생길 일은 없죠? 일단 과거에는 DRAM 업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개, 10개 막 이랬는데 예. 지금 DRAM을 영업하는 사람 그 업체들 한 5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켓에 영향을 끼치는 딱 3개 정도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아. 3사인데 정리됐네 그러면 판도가. 예, 판도가 많이 정리돼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그 3사들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 다행히 네. 3사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여기에서 뭐 치킨 게임을 한다고 뭐 이런 게보다는 그럴 거는 없고 업황 방어 쪽으로 좀 전략을 잡고 있는 쪽으로 저희가 체크가 되고 있어서 네. 수요만 좀 잡히면 DRAM은 네. 회복 구도로 계속 갈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박 의원님. 저는 오늘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예. 이렇게 참고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